여기 던지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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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개예요. 51. 51.
나올게. 오늘은 얼음 없어? 얼음인 줄 알았더니 공이네. 얼음이 없어. 와. 감독이 좋다고 하시네요. 다행입니다. 나는 졸리다고 얘기해. 네? 나는 졸리다고 얘기해. 졸려 뒤지겠다고 얘기해. 중간부터 좀 괜찮아졌고 초반에는 좀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가면 갈수록 좀 밸런스가 잡혀가지고
선수님, 대현 선수 피치하는 거 보셨어요? 어? 보셨어요? 에? 대현 선수 피치하는 거 아니요. 그게 뭐 있어요? 믿고 보낸 대현인데 피팅 때 뭐 의미가 있어요? 게임 잘 돌려줬는데 의미가 없지. 신지현 선수가 그렇지, 그렇지 이러잖아요. 여기서? 아니, 믿고 보는 대현인데 보고 싶었는데 의미가 밖에 있네. 아, 오늘 난 60개 던진 것 같아. 60개 던졌어요. 사우나 몸 뒤지고 푹 자라. 우리 에이스 지금 사우나 한 겨울이에요. 지금 너무 더워. 사우나 무릎 아파? 너 아프면 안 돼. 목이 오늘 금요일인데 목이 아파? 네? 금요일인데 목이 아프냐고. 목은 목요일 날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일본 갔다 왔다고? 일본 갔다 와가지고 우리 사작가님 야. 다리 안 나와. 이렇게 처음 봤는데 다리 안 나와. 다리 앞으로 안 나와. 너도 옆에 갔어. 네? 옆에 갔어 그러고. 한 3초 뒤에 뭐 빵 터져. 일본 가서 뭐 하고 오셨어요? 네? 일본에서 뭐 하고 오셨어요? 촬영하고 왔죠. 아 진짜? 무슨 촬영? 유튜브. 아 진짜 일본에서? 일본에서 뭐 하셨어요? 아, 촬영하고 그냥 쉬다 왔죠. 몸이 좋아 지금. 몸이 좀 무겁지. 아 근데 감독님이 좋다고 그랬어. 아 오늘? 응. 내가 대현이 아까 왔잖아요. 저랑 여기서 만나서 같이 들어왔거든요. 네. 감독님이랑 같이 셋이 왔는데 저는 하루만 좀 이렇게 안 남아. 그래도 이승엽은 내년 일본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어? 잘 갔다 왔어? 대우가 달라. 아, 야구 웃음녀 소리 들었는데 잘 갔다 왔냐? 달라. 달라 달라. 야, 일본 가서 피칭한 거 같다니까 믿으신 거 같아. 아 진짜요? 오라야. 응. 그랬어요 아까? 네? 일본에서 피칭하고 왔다 그랬어요? 아니 그 공 던지는 거 있더라고요. 아이씨 그 도쿄돔에 있더라고. 도라시 갔다 왔네. 재밌게 놀고 공 던지는 것도 있고 태극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래서 공 좀 던졌는데 이거 던졌다고 말씀드렸죠. 역시 잘했구나 이러시고. 여기는 와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연습했는데. 그러니까 오늘 일본 갔다 오고 생 아침에 나와가지고 연습하는데 욕먹고 감독님 제가부터 얼굴 봐야 돼. 그러니까 얼른 수염 미르세요. 뭐요? 수염 좀 미르세요. 수염이 뭐예요? 시간이 없어. 수염의 문제가 아니야. 내일 잘라야죠. 롤모델이 장원삼 선수예요. 아 진짜요? 아 그래도 팔꿈치 나가면 어떡하려고요? 수염 수염. 응? 수염. 어? 수염만? 네. 시간이 안 나오네. 시간이 어떻게도 안 나왔어? 어제 그거 다 안 나왔어. 야 너 방송 봤어? 어? 월요일에? 안 봤지? 이번 주 월요일에? 뭐였지? 뭐였지 이번 주 월요일에? 시청률 해줄까? 과기대. 과기대. 아 응. 봤지? 봤어? 그 뭐야 너 원목할 뻔 하다가 점수 죽었냐? 그 짤로만 내려가 내가부터. 아니야 틀어왔어. 너 게임하면서 왔지? 아니야 틀어왔어. 기간이 형 봤어? 어 옆에 있는 거? 어, 그 대사 봤어? 대사는 못 봤어. 후보 안 하잖아. 기간이 형 약간 아 너한테? 와가지고? 아 그거 말고 주위 이렇게 한번 싹 풀트선을 뒤에 제가 붙겠다고. 나 그거 못 봤어. 너 뒤에? 아니, 사람이 안 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그런 건 다 하고 있었네. 재영이 몇 개 나왔나? 아니, 난 너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수고했다고. 5회 끝나고 갑자기 재영이 몇 개 나왔나? 58개 나왔어. 7회까지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 제가 붙겠어.
다 하더라, 안 가려고. 아쉽네. 그거 못 봤네. 그거 못 봤어? 빵 터졌을 것 같은데. 나 좀 빵 터졌어. 나 요즘 더가옥 가면 감독님 옆에 유비선님 계시잖아요. 진짜 너한테 코치님처럼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거. 너무 맛있네. 어저께 그 달 보셨어요? 슈퍼 아니 못 봤어요. 아이고 이제 16년 기다려야 된다. 아 진짜요? 야 근데 매년 나오 매년 나오지 않아? 오늘처럼 큰 달은 아니 어제처럼 큰 달은 응. 이제 다음이 16년 후래. 저번에도 뭐 20년이니까 또 뜬다고 막 다시 물어보는 데 또 제일 컸다고 이제. 아니야 20년 된 거야. 머리 심지 그때가 너 중학생이었잖아. 때. 얼마 안 된 거 같아. 작년 같아. 선생님 티예요? 네? 티예요? 저요? 아니요 나이 몰라 뭔 아이야? 몰라 M이라 그래 M. M. C C. 너 드리는 뭐야? 이지 너. 너는 무조건이야. 어. 너 축구 생각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다 첫 번째 그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? 집에서 게임하는 건 좋아해. 아 그런 거 틀리지.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. 그거는. 어. 맞아요. 가만히. 그래 가만히 보였잖아. 세 번째 거를 봐. 감독님은 뭘까요? 감독님은 이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야. 감독 C. S. 나 볼 때 감독님 보니 슈퍼맨. 감독님 보니 그냥 ET야 ET. ET. 두 개야. 한 권이 무조건 아이지. 한 권이 아이지. 이해 내 커피라고? 잘 못 가. 중학교 때 이거 뭐야? MBTI 장난이야? 내 친구 어디 있어? 나는 ESFP.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나오더라고. 나는 뭐 그게 맞아. 집에 있으면 충전이 안 돼. 나가야 돼 충전이 되지. 근데 영혼은 충전이 안 돼. 막장 회사 가세요.